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갈 텐데요. 오늘은 이데일리 디지털 콘텐츠부의 피용익 에디터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좀 주목할 만한 재료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NKD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자금 이탈 우려가 겹치면서 한국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죠. 그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지가 관심입니다. 일단 오늘은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조금 오르고 있는데요. 워낙 변동성이 커진 상황인 만큼 이번 주에도 안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투자 심리가 공포의 정점을 지나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소 과도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패닉 셀이 재현될 가능성은 좀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월요일에 블랙 먼데이를 경험한 이후에 뉴욕 증시와 우리 증시 모두 반등에 나섰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지난주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호전되고 서비스업 경기와 고용도 확장을 이어가면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완전히 가라앉은 건 아니고요. 금리 인상을 자제하겠다는 일본 중앙은행의 입장 발표에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상반기 글로벌 증시를 리딩했던 인공지능 AI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고요. 미국 대선 전국도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약진으로 인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은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죠. 이렇게 시장의 심리가 아직 불안한 가운데 이번 주에는 미국의 물가 지표가 연달아 발표가 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물가 지표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소매 판매도 발표되고요. 산업생산, 제조업 지수, 여러 가지 미국 경제 전반을 알 수 있는 경제 지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이어질 예정이니까 이번 주 일정을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번 주에 좀 발표되는 건 결국에는 물가 지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다시 시장이 좀 반응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오늘 또 이미 발표가 된 혹은 앞으로 발표가 될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8월 1일부터 10월까지 10일까지의 수출입 집계가 나왔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8월 초순 수출이 반도체 호조 등에 힘입어서 16.7% 증가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54억 7,20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4% 늘어서 증가폭이 더 컸습니다. 이 기간 조업 일수는 8.01로 작년보다 0.51 적었고요. 이로써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은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42.1% 늘었고요. 석유 제품, 승용차, 선박 등도 수출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휴장이고요. 오늘 밤 미국에서는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경제 지표 발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이 월간 시장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OPEC은 앞서 지난달까지 올해 글로벌 석유 수요 전망치를 하루 220만 배럴, 내년에는 하루 180만 배럴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유지했었는데요. 최근 중동 정세가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미국 경제 침체 우려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최근 국제 유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아침에 발표가 된 수출 지표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현재 구간에서도 약간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OPEC에서 내놓는 보고서가 또다시 유가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줄지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화요일에는 또 어떤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는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물가 지표가 연달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요일에는 7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됩니다. 물가지수는 전체 물가를 보여주는 헤드라인 지수랑 에너지와 식품을 뺀 근원지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6월 PPI 헤드라인 숫자는 전년 대비로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2.6% 상승한 바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둔화세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어진 바 있는데요. 화요일에 나오는 7월 PPI가 어떤 모습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물가 지표를 주목해서 보는 이유가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사 그 시점과 인하 폭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인데요. 네. 화요일에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보스틱 총재는 6월 말까지만 해도 연내 1회 금리 인하 전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고 연준의 실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입장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커졌습니다. 화요일에는 또 미국 유통업계의 지난 분기 성적을 가늠할 수 있는 홈디포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일단 화요일에는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지수 PPI 지표가 발표가 되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연준의 인사인 보스틱 총재가 또 발언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또 시장을 움직일 만한 포인트들은 여러 있다라고 저희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수요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일에 CPI가 발표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지표일 텐데요.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옵니다. 올해 미국 CPI는 4, 5, 6월 3개월 연속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인 바 있습니다. 수요일에 나오는 7월 CPI는 연준이 과연 9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 단행한다면 몇 BP를 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 변동성이 매우 커져서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경제 지표들도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CPI는 워낙에 시장 영향력이 큰 지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7월 CPI 결과는 하반기 증시 흐름을 좌우한다고 봐도 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유럽에서는 유로존의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나오고요. 속보치는 전분기 대비 0.3% 성장한 걸로 나왔었는데 잠정치가 어떻게 나올지 확인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화요일에 PPI 그리고 수요일에는 CP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배디스 굿이었습니다. 경제 지표가 안 좋을수록 9월에 금리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강력하게 나왔지만은 최근 들어서 그 분위기가 약간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제 오는 것 아니냐, 8월에 금리 인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와중에 또 이번 주에는 PPI 지표, 생산자 물가 지표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모두 다 발표가 되니까는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 지표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저희 파이널샷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목요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은 한국 증시의 휴장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광복절 휴일로 증시가 휴장하지만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눈여겨봐야 합니다. 수요일에 나오는 미국 CPI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요일에 나오는 7월 소매 판매도 CPI 못지않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갑작스럽게 불거진 상황이어서 소비 지표가 주목되는 상황이거든요. 최근 좋은 흐름을 보여준 것처럼 7월 숫자도 양호하게 나와준다면 경기 침체 우려를 다소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지표로는 7월 수출입 물가 지수가 나오고요. 또 7월 산업 생산, 8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에는 미국 경제 전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줄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하는 지표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2주 전에는 실업수당 청구가 크게 늘어난 걸로 나와서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우더니 또 지난주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둔화된 걸로 나와서 그런 우려가 조금 잦아들면서 증시가 반등할 수 있었거든요. 추세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번 주에 나오는 숫자를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설을 하고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9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되고 있는 분위기이지만 연내 몇 번에 걸쳐서 총 몇 BP를 하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 힌트를 얻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로는 미국의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가 2분기 실적을 내놓습니다. 월가에서는 1분기보다 매출과 이익이 다 늘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의 실적은 소비 지표만큼이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봐야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도 실적을 내놓는데요. 이 회사의 실적은 다른 반도체주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역시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나라로 가보면 중국에서는 7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그리고 고정 자산 투자가 나옵니다. 중국의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다양한 수치들이 나오니까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목요일에는 한국 증시는 휴장에서 하루 쉬어가지만은 미국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경제 지표들 많이 발표가 됩니다.
목요일에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들은 금요일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나 더 중요할 건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중요했던 만큼 이번 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파워는 좀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어서 금요일에는 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나옵니다. 미국인들의 재정 상태와 향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라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근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었는데 8월 숫자는 어떻게 나올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밖에 8월 기대 인플레이션과 7월 주택 착공 건수도 발표됩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울 수도 있고 완화시킬 수도 있는 지표들이어서 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그 이외에 또 좀 중요한 재료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주 일본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지진이 발생했었죠. 일본 남쪽 해안, 그러니까 난카이 트로프에서는 향후 30년 이내에 70에서 80%의 확률로 대지진이 일어난다는 예측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발생한 지진이 이런 거대 지진의 전조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극히 낮다고는 하지만 지진이 발생하면 최대 32만 명이 사망할 정도로 위력이 클 거라고 하니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대 지진이 발생하면은 일본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고요. 증시 측면에서 보면 불확실성을 키우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아무쪼록 지진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있고 문제들도 좀 산재해 있는 증시입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피용익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